이번 2014년도부터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에 저희 서울여대의 5개 사업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. 그중에 호프플러스 휴먼서비스 사업단에서 실습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사업단은 교육심리학과, 아동학과, 사회복지학과 이 세 학과가 모여서 함께 이런 실습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이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휴먼 서비스 인재로서 양성될 수 있는 관련 기관으로 나가서 인턴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. 기관과 단체, 협력기관과 단체가 많다 보니까 각각의 기관에 대한 특성을 학생들한테 상담을 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맞추어 그 센터를 선정해서 인턴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. 저희가 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차적으로 실습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실습을 할 수 있는지, 어떤 실습을 하고 어떤 절차로 실습을 신청해야 하는지 정도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실습생다운 모습과 행동으로 실습에 임하면 실습기관에서도 좋게 평가할 것 같고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원래 제가 그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설명회를 듣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학과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, 좋은 기회가 돼서 오게 됐습니다.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실습을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봉사활동을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학교에서 새 과를 위해서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많이 섭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실제로 이렇게 선배님들 경험하신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. 서울여대 화이팅! 서울여대 화이팅! 서울여대!